7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 손익분기점으로 관객 수 250만이 절실했지만 184만에서 멈춰 의외로 흥행에 실패한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간호사가 당하는 씬이 가장 수위가 낮을 정도로 불편한 장면이 많은 악마를 보았다는 네 가지 엔딩이 존재한다. 부당거래, 신세계, 마녀의 시나리오와 더불어 메가폰을 잡은 박훈정 감독이 악마를 보았다의 각본을 맡았는데 TMI로 그는 의대 출신이다. 감당 안 되는 시나리오 때문에 투자자들도 외면했지만 잔치광, 달콤한 인생, 놈놈놈을 연출한 김지훈 감독의 이름발로 간신히 투자를 받았다. 차가운 열대어, 아열대의 밤, 악마를 보았다 순서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앞에 두 개의 제목은 영화 분위기와 맞지 않는 시나리오를 읽은 최민식은 영화 아저씨의 캐스팅을 거절할 정도로 악마를 보았다에 꽂혀버렸고 김지훈에게 연출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이병헌이 연기한 김수현 역할을 최민식이 탐냈으며 사이코패스 장경철 역할로 한석규가 내정되었지만 당시 내리막을 타는 한석규가 약하다고 판단했던 투자자가 그를 까버리는데 덕분에 티켓파워 만렙인 이병헌이 캐스팅됐다. 김수현을 탐내는 최민식을 김지훈이 몇날 며칠 설득해서 결국 장경철로 변경했고 민식이 형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병헌을 냅다 꽂아 최민식의 머리 통이 잘리는 엔딩 말고도 세 가지의 엔딩을 놓고 김지훈은 마지막까지 고민에 고민을 더했다. 첫 번째, 이병헌이 최민식을 죽인 다음 가족들을 속여서 그의 인육을 먹이는 엔딩. 두 번째, 최민식을 죽인 다음 허탈함에 빠져 살던 이병헌이 또 다른 살인마를 쫓는 엔딩. 세 번째, 마찬가지로 최민식을 죽인 다음 그의 인육을 개들에게 먹이로 주는 엔딩. 만약 김지훈이 인육을 가족들에게 먹이는 엔딩을 선택했다면 좀비물을 좋아하는 나조차도 오바이트가 레옹, 제5원소, 테이큰을 연출한 프랑스의 거장 릭베송 감독은 악마를 보았다를 보고 최민식을 루시에 캐스팅하는데 루시에서 최민식의 배역은 장경철의 성을 따서 미스터 장이 되었다.